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1일 오늘 셀티는 삼행자 바이오존 닥터 K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0.95% 상승, 코스닥 시장 2.26%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특히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1000억대 이상씩 들어오면서 급등 시도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도 최근 비중으로 어째보 큰 규모 1000억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일도 큰 무리 없이 미국장 안정적으로 가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좋은 결과 만약에 도출되는 기미가 보인다면 우리나라 반등 이제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말씀드리겠고, 자세한 시황은 오늘의 주식시황에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시장 바이오주 아주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 중에 바이오주가 많기 때문에 제법 큰 폭으로 상승 많이 했어요. 자, 셀트리온 25만원과 28만원, 9만원 사이에 박스권 이룰 것이다. 아직까지 그 상황 변함없습니다. 20일 돌파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추세 그대로 간다면 28만원까지는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인데, 20일을 안 깨고 반등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반등하기 더 쉬워지는 모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 좀 잡히고 있네요.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20일 확실하게 지지하고 120일도 돌파하는 강한 장대 양봉으로 플러스 4.69% 상승. 자, 외국계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고요. 기관도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내일 여기 단기 고점 권역이고 볼린저 밴드 상단의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10만원권까지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는 모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일을 지지를 확실하게 하면서 반등 시도 강하게 놓고 눌림목은 적당히 놔야 추세 턴 확실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을 확실하게 지지하고 아래 꼬리 달았으나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2.64% 상승. 자, 오늘 외국계 좀 들어왔어요. 자, 볼린저 밴드 상단 있고 여기 전고점 라인인 76,000원의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강하게 돌파해야만 8만원대까지 반등 시도 나온다. 마찬가지로 전제조건 71,000원대는 20일 이평선, 그리고 여기 68,000원대를 안 깨야만 강한 반등세 가능한 모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아 웃지마. 마이크 끄고 했어. 마이크 끄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옆에서 경이가 막 웃어요. 기침한다고. 마이크 끄고 했는데 살짝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민다고 그랬습니다. 왜? 추세가 가장 안정적이고 돌파를 채고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정적으로 눌림목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 사인도 드렸어요. 자, 세 가지 시그널, 그러니까 시나리오별로 드렸는데 오늘 적당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으로 쳐질 때 던져버리는 거 하나. 자, 오늘 적당히 들어가고 두 번째 여기까지 쳐져도 보유하고 있다가 양봉 쓰면 2차 매수, 다시 반등 시도 나올 때 저항받고 적당히 눌려주면 양봉 쓸 때 3차 매수해서 적당히 들고 가는 거. 시나리오 2. 시나리오 세 번째, 50만원까지 상승하는 거 그냥 패스하다가 눌림목 주면 들어가는 건데, 그냥 패스하기엔 좀 그래요. 여기서 단단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목표치가 충분히 나옵니다. 자, 37만원에서 47만원 갔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상승 목표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43만원이기 때문에 53만원도 보여요. N자 목표치로.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양봉 쓰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오늘 입질 매수까지는 들어갔고 일단 성공입니다. 매수했던 권역까지 밀리다가 다시 반등했으니까요. 자, 옆에서 자꾸 뭐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HLB, 자, 반등세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오고 있고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하락 추세, 여기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 자, 이 돌파할 때 강한 양봉으로 상승하고 눌림목 추스나
20일 인근에서 잽싸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강한 추세상으로는 가장 강합니다. 그러나 따라가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눌림목 좀 주고 이평선들 더 좀 돌려낼 때까지 좀 기다리시자. 올라가도 접근하기 부담됩니다. 두 개를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HLB. HLB는 진짜 누릴 때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뛰어 오르는 거는 일반 초보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깨지면 강하게 바로 던질 줄 아는 분봉 매매가 되고 자 짧은 단타 매매 된 사람만 가능한 것이지 자, 쉽게 접근하기 힘드니까 강하게 이야기 안 드립니다. 자 외국계 최근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신라젠더 20일 단단하게 지지하면서 자 위에 60일까지의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4% 가까이 강한 반등세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네이처셀 접근하지 말자 그랬어요. 접근하면 안 돼요. 주식 조작 주가 조작 혐의도 있고 대표이사 회장 뭐 구속되고 했는데 하면 안 돼요. 왜 넣어놨느냐 처음부터 방송에 멤버였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자꾸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도 해드려야 될 필요 있습니다. 한미약품 자 반등세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끝났어요. 자 여기서 밀릴 땐 크게 추세가 무너지는 데인데 재빠른 반등시도 나왔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더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유지하겠습니다만 상단 45만원 이상 그러니까 46만원 정도의 저항은 받을 수 있겠으나 여기 가서 적당히 밀리고 추세 터내낸다면 관심권에는 넣어두겠습니다. 자 메디톡스도 240일에 지지를 겨우 받았어요.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별로 관심 없어요. 바이로메드도 20일 돌파 강하게 하면서 오늘 8% 강한 상승세 자 추세가 그나마 여기 인근까지는 추세를 지키다가 이제 확 무너졌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아마 예상됩니다. 그럼 박스권 돌파하고 눌림목 주는 22만원대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우선적으로 바이오주 삼성바이오와 HLB 이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순위 떨어진 애들 볼 필요 없습니다. 제넥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겨우 지지하면서 오늘 반등세 5.84% 상승하긴 했으나 위로 올라가도 아직까지 저항권들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님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셀트리온 삼형제 한번 그리고 바이오즈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투자했을 때 수익도 좀 나고 그리고 좀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가줘야 주식 투자하기가 좋은데 최근에 2018년 들어오고부터 장이 너무 흔들림 심하고 특히 여기 5월달 정도부터는 상당히 마음고생 많이 하고 손실난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여기 21선 체크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21선 코스피 강하게 돌파하고 첫 번째 저항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항선인데요. 이거 강하게 돌파하고 그 다음 전고점인 2312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따라서 자 반등시도 강하게 나오느냐 그 여부 결정되고요. 기간 외국인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매수에 참여하고 있는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800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조금 더 양호하게 흐를지 아니면 주가로 더 시간이 좀 필요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뭘로 수익 좀 봤습니까 한동님? 수익 중간중간에 봤으면 밑에 댓글 좀 남겨 주십시오. 그래야 헛소리 하려는 애들한테 제가 봐라 이러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둘 중에 하나겠죠. 삼성이라면 삼성전자겠죠. 아침에 살아있으니까. 자 축하드리고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공부하는 댓글 잘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도 좀 상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알림, 딸랑딸랑 종모양 옆에 딸랑딸랑 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놔야 실시간 모든 알림, 뜨기 때문에 닥터케이스 생방송할 때 여러분들 같이 잘 참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SNS로 좀 추천하시고요. 무료 방송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퀄리티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추천 방송에 주식 기초 강의 하고 올려 놓을 테니까 1회부터 144회까지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공부하시는데 주식 기초 닦는데 아무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전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